자, 드디어 이 조건문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조건문의 기본 문법을 살펴볼 거예요. 음... 자, 검색을 통해서 우리 PHP의 조건문이라는 문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검색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일부러 검색하는 거 아시죠? 자, PHP의 조건문은 영어로 뭐냐면 컨디셔널입니다. 션널 아 제가 s t a t e m e n t 라고 하고 검색해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볼까요? if 한국어로는 만약에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보면은 control s t r u c t u r e 라고 되어 있고 if가 나오고 else가 나오고 else if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자, 뭐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제가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아,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f 그리고 여기에 expr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expr은 expression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표현식이에요. 즉 여기에 뭐가 온다는 뜻이냐면 값이 온다는 뜻입니다. 자봅시다 new 파일 conditional php conditional php 자 이렇게 하고. 타이틀은 귀찮으니까 없애고 h1 conditional 이라고 한 다음에 어, h2 그리고 if 라고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 방법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동작한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에코 에코 1 br 이렇게 br은 밑줄이 그줄 바꿈이죠. 이렇게해 볼게요. 이렇게이렇게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구동 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걸 썼지만 여기에 여러분이 적당한 기능, 이를테면 적당한 함수들을 배치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혁명적인 것들을 할수 있어요. <laughs> 예, 일일이 반복적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문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이 실행되는 순서 이에 예,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조건문은 형식이 if로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괄호 열고 expression, 즉 표현식이 들어갑니다. 저기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true 아니면 false 한마디로 boolean 데이터 타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괄호가 있고 중괄호 안쪽에는 실행되어야 할 코드를 넣어야 돼요. 제가 이걸 값 컷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여기에는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true를 직접 타이핑해서 넣려면 으 여기다 true라고 쓰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왜요? 이 부문은 어떻게 동작하도록 약속돼 있냐면 여기 있는 값이 true라면 이 중괄호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된다 하지만 얘가 폴스라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는 실용적인 사례를 보고 있지 않고 그냥 문법적인 형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통스러우실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조금만 견뎌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여기 else 라는 것이 또 있어요 자이 else 라는 것까지 가면은 더 재미있는 걸할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true 라면 예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false 라면 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if 뒤에 오는 값이 true라면 첫 번째 중괄호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false라면 첫 번째 중괄호는 무시되고 else라고 하는 것 뒤에 붙어 있는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즉, 조건문이라는 것이 왜 제어문이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것이 얘가 true라면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됩니다. 하지만 얘가 false라면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되니까 실행되는 흐름이 if문의 이 f 문의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제어되고 있기 때문에 이 f 문을 제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어문의 핵심은 여기 있는 값이 true냐 false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형식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넘어가기 전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업을 멈춰 놓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직접 설명해 보십시오 아, if라는 것은 조건문이라는 건데 if 뒤에 괄호에는 예, true 아니면 false가 들어가는구나 만약에 if 뒤에 있는 이 괄호 안에 값이 true면 이 중괄호가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폴스면 실행이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else라는 것까지 쓰게 되면 if 뒤에 있는 값이 true면 첫 번째 중괄호의 값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폴스라면 else 안에 있는 else 뒤에 나오는 중괄호가 실행되는구나. 바로 그러한 특성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할 코드들을 달리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문이구나 라고 하는 형식을 한번더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조건문을 이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